예, 안녕하십니까. 욜로튜브입니다. 지금은 런던에서 옥스퍼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차는 너무 혼잡해가지고 막 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버스 티켓은 메가버스를 이용해서 예약은 이미 해놓은 상태고 지금 11시 10분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 곳은 빅토리아 코치 스테이션인데요. 빅토리아 역에서 나와서 팻말을 따라서 가면은 나옵니다. 옥스퍼드 여기다. 옥스퍼드 런던 10번 버스 정류장에 왔고요. 버스를 기다리고 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옥스퍼드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옥스퍼드에 도착했습니다. 아, 겁나 잤어요. 편하게 잤네요. 사람도 많이 타지 않아가지고 의외로 편하게 왔습니다. 옥스퍼드는 참 그냥 대학교가 있는 도시일 거라 생각했는데 무척 고풍스럽고 참 멋있습니다. 지금 도착한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햄버거나 먹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밥을 먹고 도시를 본격적으로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음식의 맛은 빵하고 고기의 탄맛만 빼면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자튀김이 맛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맛도 뭐 딱히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에서도 먹어봤던 그 감자튀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퍽퍽하고. Thank you. 네. 방금 전에 갔던 문은 출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구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어디가? 아, 예.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저는 지금 크라이스트 처치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8파운드를 내고 들어왔고요.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맵, 가이드 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겠죠? 아, 여기 옥스퍼드는 참 그 중세적인 느낌이 드는 게 종소리하고 오르간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Okay. It's okay. Thank you. 크라이스트 처치를 돌아봤는데요. 남의 대학교를 이렇게 돌아가시는 기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들도 많고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개방되어 있는 곳은 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옥스퍼드는 참 잘 왔다고 생각되네요. 여유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상 옥스퍼드에서 연로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